조재희 한국폴리텍대학 이사장이 지난 24일 창원을 찾았습니다. 조 이사장은 한국폴리텍 7대학 창원 캠퍼스 본관 2층 회의실에서 CEO 과정 총동문회 역대 회장과 총동문 회장 등을 초청해 간담회를 했습니다. 이 자리에서 조 이사장은 폴리텍대학의 인재 양성 목표와 경영 방침 등을 전했습니다. 한편 간담회에 앞서 총동문회 성산 마이스터 기업인회 제5대 권오홍 회장이 KF94 마스크 2만 장을 학교에 기증했습니다. 또 CEO 과정 총동문회 이상현 고문이 대학 발전 기금 2천만 원을 기탁했습니다.